안녕하세요. 요즘 에브리데이 식스 프로젝트를 통해 매달 새로운 노래들을 선보이고 있는 데이식스의 성진 영케이입니다. 어느새 4월이에요.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뭐 벚꽃, 진달래, 개나리 같이 너무 이쁜 꽃들이 진짜 많이 피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인지 요즘 여기저기 꽃놀이 가시는 분들도 참 많던데요. 아, 그 꽃놀이 하니까 이분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도대체 어떤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죠? 당연히 데이식스죠. 아, 에이, 장난이시죠? 장난 아닌데. 꽃놀이 하면 버스킹, 또 버스킹 하면은 밴드, 밴드 하면은 데이식스. 와우,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그럼 오늘 심플리 미니밋은 꽃놀이 하는 기분으로 데이식스와 함께합니다. 넣어주세요. 우!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입니다. 팬분들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정말 많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또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타임이죠. 바로 데이식스에게 할 말 있어요. 네, 이제 팬분들께서 포스트잇을 이렇게 많이 적어주셨어요. 그러면은 일단 원필씨부터 한번 질문 골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데이식스가 가장 잘 추는 춤 춰주세요. 네, 제가 한 3년 동안 거의 1000번 가까이 췄던 춤인데요. 근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춤이라는 게. 네, 저는 표정에 자신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네, 역시 동작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둘, 셋, 넷. 어깨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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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동훈아, 노래 불러줘. 요즘 그래도 계속 연습하고 계시잖아요. 와, 잠시만요, 지금 잠시만요. 네, 그러면 노래를 아이고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아 쉬고 하나 둘 셋 넷 짠짠짜라라 울지 말아요. 네, 오케이. 아, 아, 네.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아 쉬고 하나 둘 셋 넷 장난 아닌데 이미 내 눈에 좋아한다 써져 있는데.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땀이. 아, 마지막 그 뭐 이거는 비둘기였나요? 맞아요. 네, 구구. 네. 지금 라이브로 팬들과 함께 한 곡 불러주세요. 대식이 짱이라고. 네, 성진 씨 혹시 반주 가능하실까요? 아, 그럼요. 뭐 저희에게 이런 거는 갑작스럽지 않죠. 끝. 일상이죠. 저희 이제 신곡 장난 아닌데 살짝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래할 때 같이 불러주실 수 있죠? 오케이. 저희 그 공연하는 느낌 아시죠? 네. 1, 2, 3. 장난 아닌데 지금 내 눈에 좋아한다 써져 있는데 Why don't you feel it? 이미 얼굴에 티랄 대로 나고 있는데 너 계속 애매하게 웃으면 엉길 거야 그렇게 너 맨날 거야. 거저만 가는 내 맘 제발 어떻게 좀 해줘요. I can't stop loving you. 좋아. 역시 또 저희 팬분들께서 노래를 잘하세요. 진짜 잘하시죠. 진짜. 네, 데이식스에게 할 말 있어요 시간 가져봤는데요. 오랜만에 팬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좋네요. 저희 또 불러주실 거죠? 불러줘야 돼요? 아니 근데 다음을 기약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또 끝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뭐 준비하신 게 있나요? 아, 그럼요. 심플리 미니밋 게스트로 오면서 저희가 빈손으로 왔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아니죠. 이제 데이식스가 준비한 기프트 타임입니다. 기프트 타임. 또 이 봄날에 듣기 좋은 장난 아닌데가 수록되어 있는 에브리 데이식스 에이프릴 앨범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와우. 네. 거기다 저희 이 CD에다가 사인까지 더해가지고 이거 판매되지 않는 레어템 오브 레어템입니다. 정말. 이제
이거를 뽑아야 되는데 한 번 뽑아야죠. 어떻게 뽑을까요? 준비를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또 준비를 했죠.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요, 이 책이 정말 마법의 책이에요. 이 책이 뭐냐면 네, 행운의 주인공을 뽑는 데 도움을 준다는 심플리 미니북이라는데요. 아, 네. 아, 갈게요. 한 번에 펴주시면 돼요.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갈게요.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네, 이제 벚꽃 보러 같이 가고 싶은 밴드 데이식스와 함께한 심플리 미니미. 네, 너무 재밌고 좋았는데요. 팬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죠? 네. 데이식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아,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이거 진짜 어떡해요. 저희 한 번 더 나오면 안 되나요? 언제든지 저희를 불러주신다면 네. 네. 저희는 나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 영어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같이 있었던 소감. 오늘 소감이요? Yeah. 네, 오늘 소감. Alright, so basically we come to an end. Thank you for having us. We've had a great time. I'm not sure if anyone here... Okay. Thank you! Yeah. 네, 그럼 원필 씨도 한마디. 네,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하게 해주셔서 심플리 K-POP 누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우리 팬 여러분들 와주셔서 저희 응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좀 짧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심플리 K-POP을 사랑하는 팬분들과 K-POP 가수들이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심플리 미니미! Let's go! 네, 이제 데이식스와 함께한 심플리 미니밋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데이식스의 에브리데이식스 프로젝트는 계속되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 예, 네, 그럼 지금까지 데이식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데이식스의 장난 아닌데 무대가 이어집니다. Woo! Coming soon.